기원에는 네 가지가 있어. 법무의 변, 의무의 변, 사무의 변, 요설무의 변, 네 가지 나중에 나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보시면 부처님의 시작, 부처님의 수많은 법, 수많은 부처님 명호, 수기, 다라니, 수다라, 수다라는 경전을 수다라랍니다. 대중의 모임, 시작, 대중의 모임, 번뇌, 가지가지 성품, 한삼매의 가지가지 성품 등을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겁동함, 말하나니. 이렇게 보세요. 말할 수 없는 겁동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나 말을 해버려. 어마어마한 변제 능력이죠. 안 그래요? 아무리 말을 해도 미션이 안 달아나. 어? 그죠? 응? 거부 수에는 닿을 수 있더라도 한 구럴, 한 구절의 이치는 닿을 수 없느니라. 얼마나 말 잘하면 그러겠어요. 말 참고. 여러분도 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무진장 스님 일화가 있어요. 무진장 스님이, 예? 그 일본에 유학 갔던 스님입니다. 지식이 있는 분, 당시 일본 대학 유학 갔던 스님이에요. 무진장 스님이. 말, 경전을 많이 보신 분이고, 책도 많이 쓰고, 조계사, 그 조계종 총무원 예전에 있을 때, 거기서 포교를 제일 많이 했을 뿐입니다. 그래가지고 군부대라든지 아니면은 관공서 제일 많이 가서 말하시는 문자 스님인데 자기 절이 없어. 왜냐하면 포교사는 절이 있으면 나무 자리가 법문을 뺏어오게 되잖아. 저는 절을 안 갖는 무절주의자야. 예? 무교회주의자 그러듯이. 멋있잖아요. 조계사 뒷방에 살았는데 조계사 그 분쟁 속에 변해도 가장 오랫동안 30몇 년 사신 분이 그분밖에 없어. 주지가 바뀌고 총 바뀌어도 마지막 돌아갈 때 봤는데 우리가 몇 년 전에 그죠? 그 스님이 한 번은 말이지 깜짝 놀란 일이 있대. 목사들은 보니까 그 짧은 성경 가지고는 말을 팔팔팔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한번 실험하려고 파고다공 가가지고 거지들 앞에서 말을 해봤대. 법문을 해봤대. 한 명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 내가 대학 나오면 뭐 하냐? 오늘부터, 파고다운 출근이 다 하고 100일 동안 돌 싸가지고 매일 가가지고 모아놓고 법문을 했대. 사람들 모여들더래. 알아듣더래. 응?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아, 포교가 필요하구나. 응? 법문이 필요하고 해가지고는 그때부터 포교사가 돼가지고 약 40년간 포교하신 분이 무진장스님이거든. 그게 바로 이제, 그래서 그분을 마을 주변이 무진장이다. 여기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온 거야. 응? 여러분도 할 수 있어. 우리 불자들은 배우고도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해서 그래. 오늘부터 거울 보고 책 읽고 연습을 해봐. 읽고 요약해서 말하기 시작해봐. 본문 들은 거 집에 가서 사방님께 말해봐. 아들에게 말해봐. 모르면은 문자로 도반에게 보내줘봐. 요약해가지고. 이게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한 줄 나오던 게 다음날 두 줄 나와. 며칠 지나면 열 줄 나와. 나중에 책이 나와버려. 그러겠잖아요. 그죠? 바로 변제, 변다라니. 그죠? 자, 왜냐하면, 왜 그러냐고? 왜냐하면, 시작. 왜냐하면, 중생을 이익해 하고, 본래의 소원을 잘 향하고, 일체 겁에 끊이지 않고, 한정하는 마음이 없고, 집착하지 않고, 한생각 경계에 온갖 법이 다함이 없는 용고며, 크게 소원하는 마음이 변동이 없는 용고며, 모든 다라니를 잘 거두어 잡은 용고며, 일체법이 요술과 같으면 아는 용고니라. 왜 그런다고 그랬어?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중생을 이익되게 하려고. 중생을 나도 법에 깊게 들어가지만은 중생들을 일깨워서 어떻게 성불하게 하려고. 성불 내가 먼저 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니 같이 한다고 그랬습니까? 자타일시 뭐라고? 그래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응? 여러분 집에서 절에 와가지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성불하면 서방이 외로워서 어떡해. 그죠? 응? 보살님 외로워서 어떡해. 그러면 어떻게 오늘부터 가가지고 어떻게 일깨워서 함께 성불해야 되겠다. 그래야 같은 데 같이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자, 한 번 더, 조금 더, 마무리. 앞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열 가지 십행, 그죠? 따라 합니다. 맨 먼저 뭐라고 그랬더라? 환희행. 뭐라고? 180페이지 무슨 행? 환희행. 두 번째 요익행. 무슨 행? 103페이지 봅니다. 182페이지. 세 번째 무슨 행? 무의욕행. 네 번째 무슨 행? 무굴료행. 다섯 번째 무슨 행? 무칠안행. 여섯 번째 무슨 행? 선현행. 선자는 착할 선이 아니고 잘, 좋은, 잘 드러나기에 지혜가
잘 드러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다음 일곱 번째, 집착하지 않는 무착행. 무슨 행? 무착행. 여덟 번째, 난득행. 아홉 번째, 무슨 행? 선법행. 바로 선자도 착할 선이 아니고 법이, 좋은 법, 잘하는 법이 드러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열 번째, 진실행. 그죠? 이거 십행을 십바라밀과 연결하면은 뭡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원, 력, 지혜. 다시 한번,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원, 력, 지혜, 십바라밀. 그죠? 또 이렇게, 야마천이라고 하는 허공에서, 허공, 텅 비어 있다. 상징하는 게 야마천. 허공에서 공의 법문, 즉, 마음의 법문, 일주심죠. 공을 깨달은 마음, 법문을 하면서 그런 상태의 단계에서 보살이 십행을 행하면은 나도 이롭고 중생도 이롭다. 모두를 깨닫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또 이 보살의 마음, 우리 마음 속에는 뭐냐? 열 가지의 무궁무진한 창고. 넓고 크고 끝없는 창고가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심무진장. 뭐라고 한다고? 심무진장. 열 가지 어디 나왔죠? 자, 193페이지 보십니다. 따라합니다. 신장. 믿음의 창고. 깊게 믿을수록 창고가 커질까 좁아질까? 넓어질까 좁아질까? 근데 절에 다니는 사람이 속이 좁아. 밴댕이처럼. 그러면 안 되겠다. 그죠? 자, 계장. 무슨 장? 청정한 계율. 그죠? 참장. 무슨 장? 남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고 참회한단 말입니다. 괴장. 자기 부끄러움, 그죠? 남부끄러움 마찬가지입니다. 문장. 교법을 많이 듣고 많이 들어서 듣는 이유는 나도 깨닫고 중생을 깨우치게 하려고. 알아야 면장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시장. 베푸는 거. 베푸는 거 여기까지 있다 그랬지. 그죠? 어? 보시 가운데서 부분, 전체, 속, 겉, 안팎, 일체, 과거, 미래, 현재, 그리고 구경 보시. 이런 보시 하면 여러분 집도 절도 없을 것 같은데, 그지? 그러면은 허공이 우리 집이고, 하늘이 이불이고, 땅이 요가 되고, 그죠? 산이 베개가 되고, 멋있다. 이런 데서 이제 선사들의 선시가 나오는 거야. 응?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해장. 그? 지혜로 꽉 차는 그런 창고. 그다음에 염장, 좋은 기억, 그죠? 온갖 진리된 기억이 꽉 차는 그런 창고가 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도솔천에서 뭡니까? 십해양품사라는 도솔천 대해서 말이죠. 구경을 많이 시킬 건데 도솔천 구경이 뭡니까? 우리 책에 나온 것뿐만 아니고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도솔천의 구조를 따서 만든 게 사찰 건축의 구조입니다. 도솔천 내원궁과 여원궁이 있는데 내원, 경내, 경내의 건축물 그 속에 다양한 구조. 근데 절에 가면 건물만 있습니까? 회화, 그림도 있죠. 또 그 속에 다양한 그런 상징들이 있어. 또 스님들이 있어. 스님들 연불하는 소리 있죠. 연불 소리가 도솔천에서 천상 사람들이 경 읽는 소리를 따온 거야, 이게. 진짜로. 어? 금강경. 요시아문 일시불지 하잖아. 그죠? 그게 다 따온 게 아니야. 내원궁에서 천상 사람들이 글 읽는 모습을 듣고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 중생계, 중국 불교계가 가져왔던 그 상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리 자체가 하나의 운율이고 음악이고 찬송이고 자체가 하나의 거룩하고 웅장하고 또 하나의 경전에 전파하는 모습이고 암기하는 모습이고 법을 설하는 모습이고 그렇죠. 뿐만 아니고 삶 자체도 승가, 승인들의 삶은 도솔천 선상 사람 사는 모습 그대로 닮아가려고 육식도 피하고 다 피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피하란 말은 그것 빼놓고 다란 말 아니겠어요? 살생 말고 다란 거잖아. 바꾸 말하면 그래 안 그래요? 어? 안 그래요? 거짓말 빼고 다란 말 아니야. 그죠? 어? 속이는 말 빼고 다란 말 아니야.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울 그러면은 딱딱하고 어려운 게 아니고 뭐냐? 그것 빼고 다 알아 이야기야. 안다스텐? 그걸 모르고 그냥 절에 가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고 하지 말라는 거 빼놓고 바꿔보면 뭐야? 다 알아는 이야기야. 응? 생수 뭐야? 불순물 빼고 다 마시잖아. 안 그래요? 그치? 응? 바로 그런 원리가 바로 이 그 도솔촌에 있는 삶의 모습, 형상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와서 형상화시킨 것이 바로 사찰절이다 여기입니다. 자, 합장하시고. 자, 부처님 감사합니다. 자, 부처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자, 스님 감사합니다. 서로 마주보고 도반님 감사합니다. 금생에 성불하세요. 자, 박수.